안녕하세요. 최은희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주피터 노트북의 실행과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준비물은 컴퓨터 사용 지식만 있으면 되고, 컴퓨터에 파이썬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피터 노트북이란 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주피터 노트북의 구성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나콘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고 사용 방법을 알고 그것을 통한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피터 노트북이란 인터랙티브 형식의 라이브 코드를 제공하는 웹베이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입력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구현이 어려운 수학 공식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래프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픈소스이므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커널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의 구성 요소입니다. 가장 먼저 노트북 앱이 있습니다. 그중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노트북의 클라이언트 앱은 앱 브라우저를 통해 노트북 다큐먼트를 실행 또는 수정하기 도와주는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파이썬 커널 사이에서 HTTP를 통해 들어온 요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HTML과 자바스크립트 형식으로 브라우저에 반영하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으로는 노트북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것은 노트북 앱을 실행하면 첫 번째로 보이는 유저 인터페이스이며 노트북 다큐먼트를 실행하거나 커널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노트북 다큐먼트가 있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 앱에서 실행되는 코드 또는 데이터의 정보가 저장되는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버가 사용하는 연산 엔진입니다. 클라이언트 앱이 노트북 다큐먼트 안에 코드를 실행하면 서버가 HTTP 프로토콜을 통해 요청을 받고 이 커널을 사용하여 연산을 한뒤 결과 값을 클라이언트에게 넘겨 브라우저에 표시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나콘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나콘다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여러 패키지들을 묶어놓은 파이썬 웹판으로 많은 패키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콘다, 파이썬 및 150개가 넘는 과학 패키지와 그 종속성과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배포입니다. 500메가바이트 정도의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썬 컴파일러, 파이썬의 주요 라이브러리, 주피터 노트북 툴등 파이썬 사용 시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설치해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해 볼 건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진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먼저 저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래처럼 사진이 뜨면 여기서 아래 보이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또 사진이 떠요.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러면은 자기 컴퓨터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또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뜨는데 기본으로 설정돼 있는 거에서 건들지 말고 그냥 누르시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저장할 파일 위치를 선택하는 건데, 뭐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곳을 선택하셔서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그냥 이렇게 누르고, 누르면, 네, 피니시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아나콘다는 설치가 완료됐고, 아나콘다 설치를 통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 볼 건데요. 실행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방법에는 윈도우 검색하는 창에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쳐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뜨는데, 저기서 이걸 누르시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또 검색창에 아나콘다 치면은 저 프롬프트를 들어가서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직접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직접 검색어에 주피터 노트북을 검색하시면 오른쪽처럼 창이 나온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됩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저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고 파이썬 3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제 사용 방법은 직접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1 플러스 1 입력해서 여기 런 버튼을 누르면 3이 잘 출력이 돼요.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서 런 버튼을 누르면 여기 헬로 월드가 잘 출력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셀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추가가 되고 이걸 없애고 싶다면 옆에 이거 가위 버튼을 누르면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도 다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단축키로 실행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아래에 셀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B 버튼을 누르면 추가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입력하고 싶으면 엔터를 누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컨트롤 엔터가 아니고 시프트 엔터를 입력하면 실행이 되고 아래 또 하나가 생겨요. B를 누르면 아래에 셀을 추가하는 건데 위에 셀을 추가하고 싶으면 A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거를 삭제하고 싶으시면은 DD를 두번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돼요. 그리고 마크다운 언어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코드 말고 마크다운으로 바꾸시고 런을 하시면은 마크다운 언어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간단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처음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계산기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든 소수점이 나오든 다 작동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나오고 마이너스 잘. 그냥 27로 잘 작동하고 3으로 잘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간단한 코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BCD를 만들어 그것에 숫자를 넣어도 잘 출력이 6하고 5로 잘 출력이 되고요. 문자열을 프린트해서 출력하는 것도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를 써서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은 C는 B 나누기 B 빼기 A니까 3 나누기 3 빼기 4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곱하기를 해서 4, 3, 12가 나오고요. 2는 더하기니까 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출력이 돼요. 이렇게 붙어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이것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플러터리를 다운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 프롬프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다운을 완료해주시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고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 1차 그래프, 2차 그래프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들을 테스트해 볼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차 그래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반 잘린 그래프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근데 선 말고 빨간 색깔 점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만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고치면 빨간색 점으로 확인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볼 건데요. 또 마찬가지로 깔아야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아나콘다 프롬프트에 들어가셔서 콘다 인스톨 텐서플로우를 입력하시고 pip install 텐서플로우를 입력하셔서 깔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예제는 머신러닝의 예제인데요. 엑셀 CSV 엑셀 파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마라톤 기록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CSV 파일을 가져오려면 위치가 저렇게 데스크탑 데이터 저렇게 안에 있어서 new 파이썬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하시던 것처럼 그냥 하시면 저 파일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코드를 실행해서 하면은 이렇게 기록 결과와 히스토그램이 나타나. 한번 해볼게요. 말고 이제 여기서 저는 그 파일이 데스크탑에 데이터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파이썬을 실행하셔서 이렇게 일단 이게 떠요. 이게 비율이 안 맞으면 잘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선택하는 건데 여성으로 나이는 달로 페이스는 500으로 진행하시면 프로그램을 누르면 프로그램도 뜨고요. 트레이닝을 20번 하는 건데요. 이렇게 트레이닝 한 번당 10초 정도 걸리는 것을
완료가 되면 아래 이렇게 결과가 뜹니다. 제가 넣은 대로 여자 20살 500페이스로 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마크다운을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링크를 거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링크를 걸 때는 이렇게 옆에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자기가 원하는 글자로 URL 말고 원하는 글자로 링크를 걸고 싶을 때 네이버로 이렇게 걸립니다. 네, 네이버 잘 연결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미지 첨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시면 적성에 들어가서 URL을 원하는 이름을 이렇게 제가 가져온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동물의 강아지 사자, 식물의 무궁화 벚꽃 잔장비 핸드 그라이팬 이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식을 입력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식이 이렇게 하시면은 루트판은 이렇게 수직으로 입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되냐 안 되냐 또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트북을 다양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있는데요. 결론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엄청난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는 기본적이고요. 기본적인 거 외에도 복잡하게 하면 진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 때 필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